영상을 바라보도록 하자. 영상을 보겠습니다. 근데 그냥 뭐 국군 영상 같은 거 볼려 또 보나 보다 하고. 저는 제 꿈보다는 뭐 좀 현실적인 것 같지만 저는 5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. 아들이 운동을 무척 좋아할 뿐더러 잘하고 있습니다. 저는 좀 아이 꿈을 이루는데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5억을 택하겠습니다. 아들이 중3 땐가 보일 땐가 뭘 사달라 그랬어요. 그래서 마트에 가보니까 갑자기 그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거예요. 그때 당시에는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화를 버럭 내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자 그러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. 돈으로서 아들이 요구했던 거 못해진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 저려와요. 그래서 5억을 건네주면서 바람이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, 나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꿈을 못 이뤘지만 아들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아빠로서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. 5억을 선택하고 싶어요. 우리 아들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어요. 연구원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걸 못 해주니까 기존에 제가 몸이 아프니까 얘가 전화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엄마 밥 먹었어요? 꼭 식사하세요 하는 그런 말. 근데 얘가 더 이거를 하는 거는 엄마 약을 개발해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꿈도 소중하시잖아요. 제 꿈도 소중한데 제 꿈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니까. 그렇게 생각해요. 나는 내 꿈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저도 꿈을 선택하죠. 꿈을 1년이라도 여자친구랑 살겠습니다. 저는 5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. 현실적으로 5억을 택하겠습니다. 아들한테 다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요. 3억 정도